현재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오후부터 국외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경남과 제주로도 오후 동안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겠고요. 내일도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을 텐데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사고 예방을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까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내륙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 텐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구 8도, 부산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인천 아침 기온 8도, 낮에는 14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고향 아침 기온 7도, 경기 동부 지역 남양주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내일부터 남해상으로도 물결이 차츰 거세지겠습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